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바로 대성산업입니다. 자, 어제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세가 나오면서 대성산업도 좋은 시세를 보여줬죠.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? 두 분의 전문가는 서로 다른 의견, 전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. 자, 한 분은 더 갈 수 있다.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 개발의 매력도 가지고 있는 대성산업,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하지만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대성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의견 상반되게 좀 주셨습니다. 과연 대성산업 오늘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일단은 대성산업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, 대성산업이 어제 뭐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이 어제 에너지 관련 이슈들이 많으면서 일제히 좀 급상승이 나왔습니다.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민수 대표님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셨고, 정태근 팀장님은 그래도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. 자, 더 갈 수 있다는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? 아, 저부터요? 네. 일단 어저께 뭐 말씀하셨듯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많이 올랐습니다. 많이 네. 올랐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덜 오른 거지 안 오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리고 그 순수하게 천연가스 유통 뭐 도매 이쪽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뭐 당연히 대성에너지, 그러니까 대성산업보다는 형제회사인 사이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. 형제회사인 대성에너지가 좀 더 매력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결론 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매력적인 부분이 없을까라는 부분을 찾아봤는데,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추후에도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도 좀 좋게 봐야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그 최근에 유가가 오르게 되면서 석유 유통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도 최근에 좀 있었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뭐 직접적으로 뭐 석유를 개발한다든지 뭐 천연가스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업체들, 그러니까 미국 엑스모빌 같은 회사가 없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데,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석유 유통회사라든지 정유주가 오르는 부분들이 있고,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유통주가 올랐는데,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.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 인터라는 회사도 있고, 그리고 뭐 많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대성산업 같은 경우도 해외 자원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일단은 베트남 11-2 해상 광구에서 현재 가스 생산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, 여기에 지분이 6.9%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좀 네. 아쉽게도 이제 올해 사업이 끝이 나는데 그 외에도 또 두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. 카타르 동부 노스필드 LNG 사업. 요 같은 게 잘 아시죠? 지금 그 노스필드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지금 천연가스 지금 80층인가 100층인가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. 거기서 나오는 가스 생산 사업을 현재 대성산업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뭐 대성 테마가 뭐 연관성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.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대성산업도 좀 억지로 끼워 맞추면은 노스필드 프로젝트에 뭐 수혜자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리비아 엘리펀트 유전 사업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, 요 그 노스필드 같은 경우는 2029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엘리펀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33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천연가스가 추가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뭐 도매 유통업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또 시간차를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. 그리고 이제 또 보일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, 뭐 기드라미라든지 뭐 경동가스 보일러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 회사도 보일러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, 그 종속회사인 대성셀틱 에너시스를 통해서 보일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, S라인 콘덴싱이라고 아마 광고를 봐서 아실 겁니다. 지금 화면도 그렇죠. 나오고 있는데 네.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잖아요. 이제 추워질 건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보일러 사업도 굳이 또 영원까지 끌어올리자면은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 회사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그리고 보일러 사업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부각이 된다라면은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네요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. 가스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니까 계절적인 모멘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고가 기준으로 해서는 한 26%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좀 윗골에 달면서 내려왔네요. 13%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정태근 팀장님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왜 부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? 네, 팀장님이 너무 좋은 얘기만 하셔서 네. 이럴 땐 뭐 다 좋다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. 네. 가장 송을 뿌리실 겁니까? 네, 후추도 뿌려야 될 것 같고요. 네.
가장 약점이 하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어제 또 가스 관련된 유통회사들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서 대부분 강했습니다. 네. 특히 가스가 강하면 당연히 가격이 강세일 때 유통 가격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. 네. 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또 겨울철 성수기나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 다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부가 얼만큼 그러면 이번에 이 글로벌 천연가스가 올라서 이를 가격을 올릴지를 용인해 주는지 즉 고시 가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네네.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천연가스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올 때도 지난 8월 달을 보게 되면 동결을 시켰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서민들의 영향에 가지 않게 좀 관리를 하는 입장들이 좀 크죠.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번에 9월 달 지나서 10월 달까지 들어오는데 또 가스 가격의 공시가 이만큼 상승한 천연가스 가격만큼 올리는 모습들이 안 보이고 오히려 한 뭐 30% 정도만 상승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역마진이 발생합니다. 이런 어떤 예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회사들의 어떻게 보면은 마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인도 아직까지는 있다 아래 쪽에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쪽에서 관련된 부분에 긍정적인 것만 보고 따라가기에는 불확실성도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은 어쨌든 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있다. 아까 말씀해주신 최근에 국제적으로 가스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정부가 그대로 우리 시장에서도 그냥 가스 가격을 올리게 놔둘 것인가? 에 대한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조금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있다라는 주의할 점을 함께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. 대성산업 앞으로의 주가 오늘 뭐 시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막 급상승은 나오기 힘들겠지만 한번 지켜보고 추이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